안녕하세요, 힙입니다. 이번에는 포켓몬이 아니라 바로 파충류 관련된 가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반다이에서 나온 생물 대도감 레티라는 제품이고요. 2022년 10월에 나온 겁니다. 이거 하나당 500엔이에요. 그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를 열어보면 바로 첫 번째로는 바로 블리자드라는 모프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장이 돼서 나오고요. 한번 뜯어보면 이렇게 두 개의 파츠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이를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종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반다이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사실 실제적인 모습보다는 약간 데포르메된 외형이거든요. 특징 같은 거는 더 부각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떤 거는 축소시켜서 좀 캐릭터적으로 만든 건데요. 이 연결 부위가 총 이 꼬리도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다리가 움직여요. 다리도 움직이고 그리고 여기를 연결해주고 몸통을 이렇게 몸통이 좀 연결하기가 힘드네요. 그리고 이 팔, 다리 부분은 다 움직이고 그리고 이 목도 움직여요. 그리고 우와 이렇게 입도 벌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디테일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빨도 정말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 이 배 부분도 우와 디테일이 너무 좋은데요? 디테일이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귀여운데요? 이런 식으로 조금 역동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팔도 그렇고. 근데 이게 좀 가동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은 이런 식으로 그냥 완전 검정색으로 나왔어요. 이게 모프라는 게 종류가 다른 게 아니라 색이 발현되는 그런 유전자 그런 성질이 어떤 게 발현되는지에 따라서 색깔이 정말 다양하게 나와요. 그 중에서 총 다섯 가지 모프로 나온 거고 레오파드 게코라는 그런 종류는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바로 생식기예요. 이런 생식기 같은 디테일까지 정말 표현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는 블리자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를 열어보면 두 번째는 바로 하이엘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여기 몸통이 다 분리돼서 나오는데요. 한번 연결을 해보면 이런 모습으로 하이엘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눈이 정말 표현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귀엽게 나왔는데요. 역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레오파드 게코 도마뱀이라고 나온 이유가 여기 보시면 레오파드 그 표본 무늬처럼 이렇게 점박이가 되어 있어요. 원래 노말은 그래가지고 레오파드 게코 도마뱀인데 이렇게 모프가 다양해지면서 이 점을 발현시키는 유전자가 좀 약한 개체에는 이런 식으로 점이 발현되지 않고 오히려 깔끔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모프가 생기는 건데 정말 너무 귀엽게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번째로는 하이옐로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세 번째를 열어보면 세 번째는 바로 블랙나이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블랙나이트가 나왔는데 블랙나이트는 이 하이옐로우처럼 눈이 똑같아요. 이렇게 완전 검정색으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정말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네 번째를 한번 열어보면 네 번째는 바로 텐저린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텐저린이 나왔는데 텐저린이랑 이 하이옐로가 약간 비슷해요. 네, 텐저린이 좀 더 귤색, 주황색으로 나온 게 텐저린이 바로 귤. 주황색을 좀 더 띄고 있어가지고 모프명이 텐저린이 된 거예요. 얘는 좀 더 하이옐로, 노란색인데 원래 하이옐로는 약간 보라색 그런 무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몸에 좀 표현이 되어 있지가 않아가지고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 이렇게 텐저린과 하이옐로우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마지막 다섯 번째를 열어보면 짠! 다섯 번째는 바로 슈퍼 맥스노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바로 레어예요. 다섯 가지 중에서도 얘가 레어로 나온 건데 이게 아마 몇 개 없어서 레어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영상에서는 그냥 좀 다 한색으로 보이는데 이 옆에를 보시면 약간 좀 더 회색에서 그라데이션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가운데 몸통 가운데 부분이랑 옆에 블리자드랑 슈퍼 맥스노우는 이렇게 눈이 아예 다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 유전자 발현 때문에 이렇게 검정색으로 된 거지 동공이나 이런 거는 일반 애들이랑 똑같아요.
유전자 발현 때문에 색깔만 다른 거예요. 같은 레오파드 개코도마뱀인데 모프라고 그냥 색깔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이 꼬리 부분이 원래는 좀 길다랗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얘네들은 한번 꼬리가 잘리면 다시 자라나거든요. 레오파드 개코도마뱀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잘리면 이런 식으로 뭉툭하게 자라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딱 봤을 때는 왠지 잘린 후에 다시 자란 느낌이어서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몸통이 좀 뭉툭하고 짧고 정말 좀 캐릭터적으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더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막 같은 이런 부분도 정말 표현이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 스킨, 피부 같은 게 이렇게 오돌돌돌 나와 있어요. 제가 도마뱀들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얘네들도 키웠었거든요. 알도 직접 낳게 하고 그래서 이런 종류도 모으고 있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 종류가 다 아랫부분은 다 똑같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프에 따라서 약간씩 색깔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아랫부분은. 그리고 이게 이 정도가 최대예요. 이게 최대로 올린 거고 이게 최대로 내린 거고 좌우는 이 정도가 최대고요. 이것도 이 정도 위 아래 다리도 이 정도가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가 되어 있고요. 이 목 부분은 위는 좀 어려운데 아래는 그래도 많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위는 조금 아래는 아래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부리면 이게 다 최대이고 위로 하면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내려가는 것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입 모양도 이게 최대 모양으로 벌린 거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빨이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눈도 정말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발도 표현이 진짜 잘 된 것 같아요. 나름 뾰족하게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레오파드 개코도마뱀 생물 대도감 랩티 1탄을 다 확인해 봤습니다. 2탄은 크레스티드 개코예요. 2월에 나올 거고 3월에는 비어디 드래곤. 3마리는 비어디 드래곤이고 2마리는 또 레오파드 개코도마뱀. 아마 이런 종류에서 색깔만 색칠 공부처럼 색깔만 다르게 나올 겁니다. 파충류나 아니면 곤충 이런 동물적인 것도 좋아해가지고 아무래도 좀 구매를 자주 하다 보니까 그것도 종종 리뷰 영상을 찍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